여러분들,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석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추석이 멀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그 현재 계좌가 손실이 나 있어. 계좌가 손실이 나 있는데 계좌를 좀 복구를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또 내가 또 마음 편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의 종목들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 이제 투자 기법 중에서 자, 투자 기법 중에서 요거 7대 2대 1의 법칙을 또 보겠습니다. 7대 2대 1의 법칙을 보시면 자, 요게 시황이 이렇게 시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종목 업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종목이 중요하다. 요런 관점. 여러분 현재는 우리나라 시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700선까지는 계속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1차적으로 21%를 달성했어요. 달성하고, 그 다음에 2차가 15% 달성. 15% 달성. 자, 요거는 내가 곧 거기에 따른 증거물은 또 여기서 보여주면 되죠. 자, 거기 증거물은, 자, 생쇼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했던 거, 요거 증거물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2차 추천에서 15.1%. 1차 추천에서 21.2%.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월 17일 날 제가 추천해가지고 지금 요것은 그 20.7% 요거는요, 7만 4천 원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7만, 오늘 8,700원에 끝났잖아요. 7만 8천 원 이상 끝났죠? 그러면 누적이 지금 현재는 30몇 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하신 분들은 내가 전부 다 목표가 달성해드렸어요. 달성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세 종목이 이번에 그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요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자, 지금 오늘 21만 원대 끝났는데, 목표가를 저는 32만 원 상향. 상향.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5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것도 목표가를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목표가를 지금 7만 8천 원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 여기 12만 5천 원이에요. 12만 5천 원. 그러면은 여기서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요.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도 요 종목도 가겠죠. 요 종목 안 가겠습니까? 삼형제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요 종목도 저는 15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15만원까지. 여기도 15만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79,000원에 추천했기 때문에 79,000원에 만약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먹어요? 엄청나게 먹네. 응? 79,000원에 산 사람들은. 79,000원에 산 사람들은 뭡니까? 응? 79,000, 거의 한80% 이상이 나오네. 80% 정도. 80% 이상. 그쵸? 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얘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표가를 되려 상향하는가를 오늘 제가 요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만 보면 돼요. 물론 거기서 풍력이나 몇개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요세 개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 왜?
우량하고 우량하면서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수익과 성장성,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주식이에요. 셀트 삼형제가. 오늘 요 얘기를 제가 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이제 풍력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풍력 관련 특히 SK 그룹에서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SK 그룹 인수사. 그다음에 적대적 M&A와 관련된 회사. 요거는 내가 내일 정도 할 거예요. 내일 정도. 관련주. 특히 중권주, 제가 힌트만 드리면 중권주. 잘하면 여기서 한번 대박이 나오겠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행복한 추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근접에 달성해 가고 있지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여기 근접되고 있다. 차곡차곡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팔자 올려주세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종목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차곡차곡 되고 있다 하시면 팔 써주세요. 왜? 벌써 지금 여러분들 10%가 넘어섰어요. 15%가 됐어요. 여기서 주가가 20% 올라가면 누적으로 뭡니까? 40%예요. 왜? 복리에서 저점 샀으니까. 내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은 저기 나중에 다 올라가면 내 말을 산다고 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말어.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내가 그때는 혼내킬 거야. 제가 사라고 할때 사세요. 사라고 할 때. 현금만 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알겠죠? 알겠으면 3 써주세요. 절대 미수 투자,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목표가가 안올 수도 있어. 안올 수도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신용 쓰지 말라는 거야. 안올 수도 있는데. 현금만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현금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현금만 가지고. 다 같이 현금만 가지고 하겠다. 응? 말잘 듣겠다. 박병준 매니저, 나 이제부터는 말잘 들을 거야. 확실하게. 응? 하신 분들은 일 써줘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외상값을 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외상값. 제가 지금 여기 그 박병주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박병주 밴드에다가, 얼마나 내가 많이 여러분들 뿌렸어요. 여기다가, 박병주 밴드에다가, 셀트리온 삼형제 이렇게 많이 막 뿌렸어. 사라고. 한 50번을 뿌렸어. 이게 무료로. 그러니까 박병주 밴드에다가 그다음 또 어딥니까? 여기 무료 카톡방. 여기 무료 카톡방에다가. 무료 카톡방 가입해야 해? 안 해야 돼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지. 그죠? 무료 카톡방 무조건 가입해야지. 가입 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카톡방 가입하는 방법과 비밀번호를 거기다 저 채팅창에 남길 테니까 가입 안한 사람들은 지금 가입하세요. 무료 카톡방. 제가 밴드도 알쳐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자, 무료 카톡방 여러분들, 자, 지금 이대영님이 내가 많이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증인이 있잖아, 증인이. 이대영, 자, 누굽니까? 어대명님이, 어대명, 뭐야? 왜 기분 나쁘게 어대명이라고 해? 저는 어대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뿌렸다고 지금 여기다 하잖아요. 제말 맞다고. 여러분들은 왜 밥을 줬는데, 못 받아냐, 묻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그쵸? 응? 내가 뿌렸다고 하잖아요. 증인 있잖아, 증인. 거기 내가, 여러분들, 제가 가입하는 방법을 그 채팅창에다가 올렸어요. 자, 채팅창에다가, 가입하는 방법을 올렸으니까, 거기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원이 꽉 차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어디를? 무료 카톡방을. 정원이 꽉 차면 아무리 들어오려고도 못 들어와. 왜? 더 이상 정원이 꽉 차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박병주 밴드도, 자, 보시면 여기 박병주 밴드 있죠? 여기다가도 내가 계속 뿌렸습니다. 여기 박병주 밴드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MBN 골드 박병주 밴드. 자,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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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혹은 여기죠.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쉽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공짜니까. 이렇게 말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답답해버리지요. 그쵸, 여러분들? 알겠죠? 자, 밴드 가입도 하시고, 무료니까. 그래야 내가 귀찮으면 탈퇴하면 돼요. 자, 거기, 제가, 무료 카톡방 주소는 채팅창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라고. 나는 누구한테 외상값을 받아야 되냐면, 요분들한테 받아야 돼, 요분들. 요분들은 지금 나한테 외상값을 좀 갚아야 되겠어요. 요 사람들 지금. 어? 제가 무료로 종목을 주면은 돈을 벌면은 돈 벌어주면 나한테 정의원 들어온다 그랬거든. 요분들. 자, 언제 갚겠습니까? 외상값. 자, 요분들. 자, 누구 여기 있어요. 라벤, 필명, 라벤도 전부 다 이기잖아. 봐봐봐. 다 있어요. 요분들. 자, 외상값 언제 갚으려합니까? 자, 이렇게 외상값. 이렇게 자, 여분들 자 외상값 갚으세요. 셀트리온 제약 돈 벌어드렸죠. 여기 박문수님이 이번에 우리 정예원 가입했어요. 자 방문 가입했습니다. 여분들 외상값 갚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병주 매니저 오셔가지고 그 정예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정예원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정의원, 지금 연장을 이렇게 줍니다, 연장을. 연장을 주는데, 그러면 연장을 받으면은 88만 원이 아니라 얼마 꼴이지? 한 달에? 66만 원 꼴, 66만 원 꼴. 66만 꼴입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투자 기법을 그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투자 기법.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왜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그래야 뭔 말인지 알아먹는 거지. 자, 그렇게 간단히 소개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시황을 보겠습니다. 시황은 왜 봅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시황이 빠지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시황이 오르니까 종목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황이 1월 달 때처럼 다시 빠지면은, 자, 그럴 때는 셀트리온도 힘을 쓰지 못한다. 시황이 좋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지금은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에요. 대세 상승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다시피 어디까지 보느냐? 자, 명확하게 제가 기준을 제시했죠. 명확하게. 첫 번째는 내려오는 121선까지. 자,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121선까지 와가지고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121선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뚫어놓고 쉬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241선까지 가는 코스. 그래서 내려오는 241선이 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할 거예요. 그때는 오직 뭣만 본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만 온다. 종합지수가 여기를 찍으면. 그 정도 선 오면. 그건 일봉이고 주봉에서는 내려오는 60주선. 내려오는 60주선이 빨간색 선입니다. 지금 얼마냐면은 2848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양봉이 연속 나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종합이 2600 뚫으면은요. 분명히 기관들이나 신문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막 대세 상승이라고 사기칠 거예요. 거짓말처럼. 거짓말로 우리나라 증시가 대세 상승 간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 말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자, 다시 한번 대세 판단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반등. 자, 반등. 요런 반등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와가지고 반등 중단 빠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반등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진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요런 반등이기 때문에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셀트리온 삼형제만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삼형제만. 그렇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왜 그러면은 이것들을 내가 강조를 드리느냐? 왜 강조를 드리느냐? 바로 이번에 그 숫자로 실적으로 찍혀서 이번에 그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우리 증권사들이 그 썼던 리포트, 요것들은 다수인지 후행적인데, 그러나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올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그어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번 주말에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제가 그 증권사에 요거 리포트는 제가 돈내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합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는 제가 거기를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주고 정보를 사는 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리포트는 제가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정보를 사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영광, 할렐루야. 내가 지금 돈 내고 보는 정보 자료를 무료로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요거 보시겠습니다. 요거 SK증권 애널리스트가 지금 요거 한 거예요. 8월 5일. 자, SK증권 애널리스트가 했는데, 자, 여기서 결과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강조를 드렸는데, 자, 요거를 배경 지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지금 그 셀트리온이 이제 그 시장에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 같이 셀트리온, 요 자료, 기본적인 자료, 보이면 일 써주세요. 자, 보이면 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면 일 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지금 삼형제가, 램시마 SC. 시장 규모가 수정해가지고 52조입니다. 52조. 이제, 그, 세계 최초 인플라시마비인데, 이거는 피하주사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병원 가면은 내 정맥에다가 주사를 놓잖아요. 근데 병원을 안 가고 내가 스스로 내 피부에다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이게 피하주사인데,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예요. 그런데, 요게 그,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조사해 보면 나와요.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항문이 허른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몸이 피곤하면 입이 헐잖아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쪽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쪽에 관해서 52자 시장을 노려가지고 한데, 여기서 지금 10%만 차지하더라도 5조입니다, 5조. 뭐 다른 거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5조만 먹으라 이거야. 근데 유럽은 들어갔고 이제 미국이 잘 들으세요. 미국을 공략합니다. 이게 제일 커요. 미국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유플라이마는 휴미라라고 요게 리마티스 관절염 치료 요것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27조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가 만료됐는데 요것을 유플라이마라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유플라이마도 특히 잘 들으세요. 미국이 공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그젤만 항암 관련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 규모도 고쳐야 됩니다. 12조예요. 여기가 8조 5천이 아니라 여기가 12조입니다. 12조. 그러면 요세 개만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100조야. 이세 개만 하더라도. 아니지. 세 개만 하더라도 거의 90조예요. 90조. 요거 전부 다 임상 3상을 다 끝낸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게 언제냐면 내년부터. 미국을. 또 그것만 있습니까? 스텔라라. 일단은 스텔라라. 당장에 시장 되는 거 스텔라라. 여러분 요것도 구조입니다. 구조. 요거까지가 지금 내년부터 공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100조짜리, 100조짜리. 100조. 100조. 여기서 10%만 먹어도 10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셀트리온이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중요한 공시를 했어요. 공시.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요 내용을 공부를 깊이 있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애널들이 안 다루더라고. 안 다뤘는데, 자,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중요한 그 공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자기들 물건을 판매했을 때 유통망을 누구를 이용한지 아십니까? 너 아시는 분 계세요? 응? 셀트리온이 자기들이 이제 제품 같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판매할 때 유통망을 이용해서 다국적 제약사야. 누굴까?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국적 제약사는 누구가요? 누구? 여러분, 누굽니까? 화이자. 화이자를 통해서 그 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판매. 자, 직접 판매. 직접 판매를 하면은 마진이 세지요. 왜 그러냐면 직접 자기 가게에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면 백화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가게를 열어서 판매하면은 훨씬 더 마진이 세지죠. 그런데 이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요거 봐주시죠. 셀트리온 USA. 셀트리온 USA를 누구한테 팔았다? 셀트리온 케어한테 팔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셀트리온 3인방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 3인방.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3인방의 관계를 보면은요.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자, 보시면 여기 목표가를 올려야 되겠네. 여기가 30만 원 상향. 30만 원 상향이. 응? 여러분들. 여기는 목표가 더 올려야 되겠어. 13만 원까지. 응? 여기는 더 올려. 여기 더 올려. 여기는 15만 원까지 올려야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은 뭐냐면 그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임상 판매 허가야. 근데 여기 봐봐. 요 케어는 글로벌 유통 판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자, 요걸 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셀트리온,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내년부터 공략을, 미국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유럽 시장하고 미국이 제일 큰데 특히 미국이 제일 커요. 여기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략에 들어갑니다. 어떤 제품을? 요거를. 요거. 이거를 공략하는 거야. 응? 이거를. 램시마 SC 52조. 그 다음에 요거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베그젤마. 요거를 본격적으로, 요 합해가지고 100조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제일 커요. 그러면 여기 유통 관계를 누구한테 준다고? 유통망을 누가 줘?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판매망을 화이자에서 직접 판매로 넘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이제는 실적이 대박이 나니까
화이자한테 굳이어 판매라고 할 필요 없이 셀트리온이 다 먹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장사가 잘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시가 나온 거야. 자, 여기 이해가 된다. 오케이 사인 7 써주세요. 응? 오케이 사인 7 써주세요. 자,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자, 머릿속에 두시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 있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요. 자,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그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얘들은 내가 왜 추천을 막 적극적으로 안 할까? 봐봐봐. 요것도 많이 빠졌지. 삼성전자 많이 빠졌고, LG전자 많이 빠졌어요. 왜 내가 이러한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왜 추천을 안 할까? 왜안 하냐면, 얘들의 실적 사이클을 보면은요, 실적 사이클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2022년에 고점을 쳐가지고 계속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최소한도로 2024년까지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3 써주세요. 그러니까 실적이 2022년 상반기 때 피크아웃을 쳐가지고 실적이 2023년, 2024년까지 내리막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다음에 자동차, 그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어떻게 된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실적이 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 있는데, 얘가 실적이면, 자, 2021년에 저점을 쳐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올해 신고점을 뚫어버려. 계속 실적이 신고점을 뚫어가요. 최소한도로 2027년까지는. 실적이. 그런데 주가를 보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17만원짜리가, 17만 5천 원, 4천 원짜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까지 빠졌어요? 얼마까지 빠졌어요? 응? 5만 7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도로 절반 정도는 회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3 써봐,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벌벌 떨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실적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니까. 빠진 것의 절반 정도는 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13만 원까지 올라오면 주가 상승률 거의 60% 이상이에요. 언제까지? 저는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 그러면은 셀트리온 삼형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주식 팔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릴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량주니까, 코스닥 최고의 우량주니까 실적이 나고 또 주가도 싸고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칠 테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식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해 나신 분들 많아요, 지금 반토막이 난 사람들 많더라고, 불쌍. 그러니까, 급등주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급등주 전문가로 갔더니, 계좌가 반토막이야. 그래서 전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수가 빠지니까, 저기 뭐야, 계좌가 빠졌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회사에 그렇게 핑계를 대는 전문가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회원의 그 사람들이 다른 전문가한테 나한테 우리 정회원 많이 이동했어요. 왜 그렇게 계좌가 박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시장이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 빠졌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 말도 안 돼요.
정말 아주 여러분들 제발 급등주 가지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급등주는 여러분들 마약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계좌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급등주를 잘하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 가입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어볼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말좀 해봐. 예? 거기에 지금 가입한 사람들 말좀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말씀드린 주식은요, 이것입니다. 수익 곡선이, 자, 주식의 수익 곡선은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시간이 되죠,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가 수익이죠. 여기서 수익이 뭐 3%, 5%, 10% 이렇게 꾸준히 내다가 어느 선을 돌파하면 돌파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또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느 선을 돌파하면 또 올라가고. 이게 수익 곡선이에요. 급등주 가지고 확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셀트리온 3인방을 강조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할 때 여기였거든. 한달 동안 해가지고 안 갔어.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러면 막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누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자, 우리 다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같이 보이면서 한번 써주세요. 자, 최소한도로 여기까지는 온다. 왜? 실적이 사상 최고치. 여기 보시면 증권사 리포트를 봐보세요. 나온 거. 자, 셀트리온만 나왔거든요. 자, 여기 지금 SK증권을 봐보세요.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자,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자,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영업이익도 그러고. 영업이익을 올해 사상 최고치. 내년도. 순이익도 그러고요. 그렇죠. 요런 기업이 지금은 안 보이지가 않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올라 있어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 오늘 제가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또 다른 또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를, 자, 여분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양증권의 여분인데, 자, 이분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이제 여기 여분, 지금 한양증권의 애널도 보면은 매출액이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쵸. 매출액을 좀 적게 잡았네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제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제일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예요. 램시마 SC는 상당히 마진이 고마진이에요. 고마진. 자, 램시마 SC가 2020년에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거의 판매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하반기 때 램시마 SC가 한 2,700억대가 판매가 되고 내년에는 5,000억대.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마진,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혜를 제일 많이 입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보시고 계시죠? 자, 보시고 계시면 3 써주세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요 종목을 지금 78,800원인데, 저는 여기서도 눈 감고 매수다. 눈 감고 매수. 응? 셀트리온 헬스케어, 눈 감고, 목표가 얼마냐? 목표가 13만원. 목표가 13만원. 13만원 보고요. 여기까지는 간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는. 12만 5천원에 13만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2만 5천원 간다 치자. 응? 거기까지 본다 치자. 58%네, 58%.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뭡니까? 7만 1000원대 추천을 해서 그 산 사람들은 이제는 60%가 넘어가지. 대박이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내가 기억하고 있나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대목에서, 자, 1번에서 2번으로,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격이 빠졌죠.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격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MACD가 올라갔죠? 올라갔죠?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됐어요. 요거. 다시 한 번요. 자, 여기 1번에서 2번으로 가격은 빠졌는데 밑에 있는 MACD. MACD라는 건 추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MACD가 올라갔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스토캐스틱 값도 올라갔어요. 스토캐스틱. 요거를, 요게 4개월 기간 동안 이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를까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요런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어? 가격이 빠졌는데 MACD가 올라가고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는 상태를 뭐라고 했냐고. 정답이 있기는 있네. 나오네요. 정확한 명칭을 맞아요. 오,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하고 제법 많이 있네. 내가 그래서 오늘은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이나미님 매수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아우표님 상승 다이버전스, 과유 불금인 매수 다이버전스, 훈이님 경포바다님. 맞아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수 다이버전스. 즉 자기들이 매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매집한 거, 더군다나 여기 내가 화살표 가리키는 요 3월 달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3월 달에 뭔 일이 벌어졌지? 3월 달에 뭔 일이 벌어졌지? 셀프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했다고 한 거야. 분식회계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는 상장 폐지예요. 근데 분식회계가 했다고 거기다가 말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왜 분식회계라고 거기다가 누가 언론에 막 떠들고 난리가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점에서 분식회계라는 소문을 퍼뜨렸냐고. 왜 그랬을까? 왜 분식회계를 퍼뜨렸을까요? 매수 다이버전스라는 그 이론이잖아요. 저점에서 매집하려고 그런 악성 내용을 터뜨린 거지. 자기들이 세력들이 싸게 매집하려고, 저점에서 자기들이 싸게 매집하려고 분식회계라는 그런 악재를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매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많이 간다고요. 매집을 해놔서. 그래가지고 거기 매집 구간을 이제 막 뚫었잖아요. 거기 매집했던 구간을 이제 막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12만 5천원, 13만원까지. 그래서 자,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은 내가 나도 봐야 되겠지. 제 말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 저는 추석 때까지 최고의 대장주로 봅니다. 추석 때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추석 때까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몇 프로 정도 오르면 그래도 만족하겠다. 거기다가 한번 소리, 나는 한 20% 정도면 플러스 되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들은 몇 프로 정도 플러스 되면 만족하겠어요? 지금 계좌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체 계좌가,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뭐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하면은 20% 오른 거잖아요.
25% 써주세요. 지금 보니까 25% 30%인데 저는 잘하면 30%도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승부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건 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비중 50% 실어버리는 거야. 비중 60%.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 종목도 지금 가장 먼저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요 정도까지는 전 올 거라고, 요 정도까지는. 30만원 정도까지는. 30에서 32만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천한 가격 대비 뭡니까? 50, 60% 정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충분하죠? 셀트리온. 자,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또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자, 요것도 21만원 정도 매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강조하고 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강조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되느냐? 요 종목은 지금 제가 보니까 차트 모양은 기가 막힙니다. 자, 봐봐. 완전히 바닥이고요. 요것도 보면은요. 이것도 보면은요. 자, 요런 것들을 사가지고 있어야, 사가지고 있으면 오르는데 무엇이 그냥 급해가지고 안 올라간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올라간 놈 쳐다봐가지고 거기서 깨지고 있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어? 근데 셀트리온 제약을 올라갔더니 먹었다고 감사하다는 말한 사람 한마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 너무하다, 진짜. 어? 너무하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자, 이것도 나왔죠. 지금 이것이 뭐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내가 한 달 동안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10% 이상을 다 줬는데도 먹었다고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박병준 매니저, 아이고, 좀 먹었습니다. 감사. 이런, 야, 좀, 여러분들 좀, 그런다 좀. 어. 벌써 방 이동 한답니다. 방 이동. 우리 대박 그날까지 방 이동 한답니다. 이렇게 딱 답변이 돌아와야지, 여러분들. 어. 자. 방 이동 한답니다. 방 이동. 방 이동 한답니다. 방 이동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거지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어? 왜?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이동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에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 방 이동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어떻게 된다? 제가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셀트리온 제약을 내가 추천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요, 알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받아버려. 알겠죠? 다 같이 알겠다 하시면 쌈 써주세요. 제가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요, 자, 기관들이 무지하게 샀네. 막 기관들이 사재끼네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전문가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저 박문수님도 이번에 여기서 이분이 제일 먼저 왔어요. 박문수님이 기브앤테이크 이분이 저한테 정회원 가입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분 자 보세요. 그래서 그분 거 오자마자 와서 포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잘못된 것들 포트 변경하고 그랬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문가 변경해가지고 오시면은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이거 못 하잖아요. 혼자 못 오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변경을 해. 어?
전문가 병 희망도 안 보이는데 왜 거기 남아 있습니까? 전문가 변경해가지고 어 이번에 추석을 여러분들 보람 있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으면 3 써봐 여러분들. 그렇죠? 에? 추석을 보람 있게 보내야죠. 그래야 혼자 변경을 못 하니까. 혼자 변경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에? 자 그래서 혼자 변경을 못 하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박문수님 이번에 가입하셨고 지금 그 한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들어왔어요. 10명 정도. 10명 정도 가입을 했어요. 수익 거둬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수익 거두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방이동도 하시고 또 뭐 혼자 하다가 안 되신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방이동 하신다고 하셨네요.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방 이동 하신다 하셨는데 바꿔 갈아타 가시고 혼자 지금 못 사서 후회합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수익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자, 요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세히 또 해드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뭐, 다른 전문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 방을 이동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알겠죠? 자, 요거 전화 안 받으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으면 3 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력으로 추천한 종목이 뭐다? 오늘 추천주가 가장 세게 한 종목이 뭐다? 셀트리온도 있지만 누구를 가장 밀어붙이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겠죠 여러분들? 다같이 알겠다 하시면 3 써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 13만원. 눈 감고 매수. 눈 감고 매수. 눈 뜨지 마. 눈 감고 매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풍력과 관련된 종목이 있죠. 풍력과 관련된 종목은요. 보고 있는 게 이 종목이에요. 공개하겠습니다. 삼강 MNT라고 있어요. 삼강 MNT. 삼강 MNT가 있어.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박스권을 뚫었어요. 자, 박스권을 뚫고 살짝 눌러줄 때. 자, 삼강 MNT 차트 보이면 일 써주세요. 삼강 MNT. 삼강 MNT예요. 자, 요 삼강 MNT가 SK그룹에 넘어갔어요. SK그룹에. 여러분들이 요거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강 MNT가 역시 9월달까지 최고의 주도주다. 아직까지 나는 편입을 안 했지만 삼강 MNT를 나는 눈 뚫어지게 볼 것이다. 삼강 MNT. 알겠죠? 9월 말까지는 상당한 수익을 저는 안겨줄 종목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삼강 MNT. 요렇게만 멘트하고요. 오늘 제가 그 생쇼에서 생쇼 출연해가지고 오늘 매일경제TV 생쇼 출연해서 제가 오늘 편입했던 종목이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 자, 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제가 오늘 생쇼 출연해가지고 자,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는데, 자,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 요 종목이 왜 이렇게 편입을 했냐면, 제가 생쇼에서 말했던 그걸, 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그 수주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 세상에. 여기 봐봐요. 수주를 큰 걸 터뜨렸습니다. 13조 원어치를 이번에 했어요. 근데 기간을 보시면 2월 23일, 2월 25일입니다. 양극재.
자, 누구한테? 미국 GM한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이 합작사입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사한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자, 지난번에 5월 달에도 또 여기 수주를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그때도 8조 합해가지고 22조거든요.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8조. 여기 있죠. 8조죠. 8조. 기간은 8조 넘게. 2025년에서 2023년입니다. 자, 요렇게. 그러니까, 22조나치를 한 겁니다.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엄청난 규모. 그래서,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렉 걸렸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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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여러분들. 뭐가 렉 걸렸네? 자, 여러분, 잠시만요. 갑자기 안 들리네요. 자, 소리가 들리시면 3자 올려주세요. 자, 회원님들. 자, 소리가 들리시면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이제 정상화됐어요, 정상화. 자,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됐어요. 정상화됐죠, 여러분들. 자, 정상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상화됐습니다. 자, 정상화됐어요. 화면이 잘 보이신가요? 화면 잘 보이시면 일자 올려주세요.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상화됐죠? 자, 제가 고객센터에다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늘,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정상화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설비 투자, 전구체에 대해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극재 공장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양극재 공장. 왜? 수주가 들어오니까, 공장에 수주를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공격적으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 전망도, 자, 실적, 여기에 따라서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자,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을 정리를 하면은, 자, 포스코 케미칼 정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포스코 케미칼, 여기 지금 8월, 오늘이 9일이죠. 그래서, 자, 포스코 케미칼, 자, 요 종목은, 요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생쇼 종목이니까, 15만 원 이하로 매수. 15만 원 이하로 매수. 그래서 15만 원 이하로 매수해가지고 5% 정도 수익 나면 그냥 챙기세요. 알겠죠? 요거는 주력이 아니고, 박병주 메이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력은 뭐다?
박병주 매니저가 행보관 추석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주력 3인방 누굽니까? 써주세요. 박병주 매니저가 행보관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3인방이 여러분들 뭐냐고요. 거기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가 밀어붙인 3인방 응? 3인방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요 3인방에 대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목표가 32만원. 여기서 50% 이상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목표가 얼마다? 12만 5천원. 60% 상승 여력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80%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 그 이렇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이동도 전문가 이동을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여분처럼 전문가 이동을 여러분들이 방이동을 하셔서 그 고객센터에다 말해가지고 방이동 하겠다 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내가 종목을 어떻게 갖고 있는 종목을 뭘 팔아가지고 뭘 사세요 라고 제가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분들처럼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방이동을 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이동을 이제 이렇게 방이동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혼자서는 비중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종목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에 추석 때 웃어야 됩니다. 야, 박병규 매니저 방송 들은 사람들은 추석 때 어떻게 된다? 웃어야 한다. 추석 때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일로 세게 강조드린 추천주는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요거 있는 분들 지금 내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요 분들은 이제 정의원방 오셔가지고 외상값 갚으세요. 외상값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외상값 갚으면 여러분들이 좋죠. 내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녹화방송 바로 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무지개님 제가 내일 오세요. 내가 내일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한 시간 반 떠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제 방송 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